그냥 원래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와. 화려한 퍼포먼스와 기술, 테크니션까지 갖춘 우리 이승우 선수가 오할래 왔습니다. 이승우! 신났다 지금 우리 국가 지나가는 게.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헬라스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지금 이제 비시즌인데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 오늘은 저기 파워에이드 광고 촬영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왔어요. 광고까지 바로. 나도 찍고 싶다. 자, 우리 이승우 선수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이승우 선수의 화려한 기술과 슈팅, 뭐 드리블 이런 거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생각했던 건 이승우 선수의 빠른 드리블. 와, 이승우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순간적인 그런 밀접성이 굉장히 좋아서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비 몸이나 수비 자세 있잖아요. 수비 자세. 그 자세랑 발도 치는 수비가 뭐 자세를 하면? 수비에서 해가지고 일단 아는 척 하면 이렇게 다시 좀 돌잖아요. 아 돌릴 때 이제 뭐 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방심할 때 그때 빠르게 이쪽으로 치면 대신 이쪽을 좀 길게 치고 길게 가면 잘 풀리더라고요. 일단 수비의 밸런스를 한번 무너뜨려 놓은다. 네. 상태에서 그 반박자 빠르게 더 이제 잘 풀리는 거지. 근데 길게 칠 때는 한 이 정도 멀리 좀 살짝 1.5m 한 발 반 정도? 이 정도 두 발 정도? 이 정도 한 발 반 정도 발, 근데 다 이제 스피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고 좀 길게 치면서 되죠. 아 라스트 터치를 하고 나서 이 공이 그렇죠.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같이 가야지 이제 공격수들이 이제 소비들이 크고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안 뺏기는 거죠. 와 진짜 진지하게 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니까 보호 차원에서 까진 말고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러시아 월드컵을 뛰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 김영일 감독님께서는 남아공 월드컵을 또 이렇게 저 남아공 갔다 왔어요. 남아공 가져가지고 전북이랑 맞아요. 그래서 김영일 감독님 한 번만 좀 우리 이승우 대결이다. 신태용 감독님이 조심하라고 신태용 감독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할래에서 맞아 가지 말라고. 자, 현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 자, 한번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갑니다 예! 고! 여러분 지금 1대1이 제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1대1을 선수 이렇게 하는 건 제끼기가 힘든 건데 진짜 이승우 선수가 제끼는 걸 볼까요? 와! 잘 먹지?
아마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승우 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슈팅을 하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슈팅을 하나요? 그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골키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나 각도 이런 거 그렇죠. 때리는 거 같아요. 거의 이쪽으로 갔을 때 골키퍼가 따라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랑 골대 위치를 아니까 그냥 감각으로 때려야 되는 거 같아요. 감각. 이렇게 하면 이제 골키퍼도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제 안 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예측을 하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거의 이쪽이 더 느끼가 아 여기가 더 많은 공간을 남아있고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 갔을 때 저는 거의 막 꺾어때리거나 또 이제 골키퍼들이 이제 골키퍼들도 이제 분석을 하니까 안 오는 골키퍼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골키퍼를 좀 골키퍼 발이나 이렇게 못 보니까 골키퍼 이쪽은 발 정도는 보이니까 이쪽 가면서 와 이게 진짜 시켜. 또 새로운 거 배우고 가네. 이성아 발 보이죠? 발 잔발로 와 보이죠? 보여 방금 따라가 보여 방금 따라가. 와. 기다렸다가 골키퍼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골키퍼의 타이밍을 안 뺐거든요. 저희는 그냥 때리는데 그렇죠. 이승우 선수들로 이런 페인팅 모션으로 골키퍼 타이밍을 빼서 슈팅을 때리는 거죠. 골키퍼들이 너무 잘해서. 와. 절대 때렸어야 돼, 그죠? 와! 야! 이거! 이게 좀 강하게 차는 거. 아, 맞아요. 강하게 차는 거. 아마추어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원하는 거. 왜 나는 볼이 약하나? 강하게. 그 정도? 어, 디딤발은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때릴 때는 뭐, 몸이랑 같이. 뭐라지? 아, 손 다치. 와! 와. 아, 이것도 반박이 빠른 것 같아. 와! 와! 이동아! 이제 보면은 자세가 다 맞아요. 마지막 라스트 하고. 와! 형,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미션 없는 구할래가 있습니까? 미션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미션이냐면 헤딩으로만 저기에서 골을 넣어야 돼요. 저 통 안에 골을 넣어야지 미션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을 하면 이 더운 날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구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워에이드 50박스를 10팀한테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승우 선수가 혼자 가갖고 이제 골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 조금 이제 부족한 형님들이지만 셋이서 헤딩을 통해서 머리는 잘해 우리가 아 그거 잊고 있었네요. 아 맞아 호영이랑 형이령은 발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헤딩은 어디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렇지, 형들 맞지. 참고로 중앙수비 출신이라는 거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들이 이제 헤딩 잘하시니까 제가 뒤에서 받쳐줄게.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넣으면 일단 헤딩은 나 자신 있으니까 우리는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 성우야 아마추어분한테 음료수를 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파이팅 하지 파이팅 파이팅 가자 전방에 후 고! 야, 너무 잘 맞네 우리? 오케이 고! 잘 맞아 고! 헤이! 고! 헤이! 이따가 뭐야 형이 많이 움직이지 마 이제 많이 움직이지 마 형이 낮아야 돼 좀만 오케이 맞지? 너무 쉽다. 완전 맞지. 와, 제가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와, 이건 한 번에 또 성공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50박스를 10팀에게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파워헤드. 근데 우리 고할래 나오면 해야 될 게 옷을 벗고 가야 돼. 근데 이거 그렇죠. 와.
사인을 해서 저희 구독자한테 드릴 거고, 저희가 볼도 준비했거든요. 여기 사인 볼 두 개, 그리고 거기에 파워헤드 다섯 박스씩 열 팀에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고할레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또 고할레와 함께 아마추어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도 쭉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니폼이랑 또 이제 축구공까지 사인해서 형들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워헤드도 이제 전달해 드리니까 더운 여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지! 매지 여기 있습니다! 매지 여기 있습니다. 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볼도. 와, 이중호 사인볼. 와.